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만든 후 원로프 이외 아주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지지대에 넣은 후에 원로프를 고리를 만들어줍니다. 고리를 통과했죠. 그래서 2회전합니다. 한 번, 두번 했죠. 그래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아주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 자, 지지대 넣은 후에 고리를 만듭니다. 고리를 통과했죠. 그래서 이 원로프에 한번 두번 감았습니다. 끈로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아주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고리를 만듭니다. 고리를 통과했죠. 여기서 긴 로프 2회전을 합니다. 접어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. 당겨주면 아주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원로프에 고리를 만든 후 2회전 아주 견고한 매듭을 설명해 보았습니다.